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국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먼저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 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지난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도 완화됐는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예비 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에서 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명함 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이 강화됐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 방송 또는 한국 수화 언어 통역이 의무화됐으며 점자형 선거 공보는 책자형 선거 공보의 면수 2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표 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이 의무화됐습니다. 후원회 지정권자와 관련해서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만 후원회를 허용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자도 허용하고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 역시 후원회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예외적으로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합니다.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 등의 내용도 개정됐습니다. 예비 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시도지사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시도지사 보궐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월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도지사 보궐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은 12월 8일부터이고,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애 재보궐선거는 12월 25일부터, 군의원 및 장애 재보궐선거는 2021년 1월 24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인 3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한편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일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 후보자가 할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제도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하여 세계 각국과 다양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에는 인도네시아 지방단체장 선거에 참관인을 파견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8일과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인도네시아 지방단체장 선거 참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선거 참관 프로그램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 참관은 외국 선거기관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관계 증진, 제도 연구를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웹세미나, 투표 및 개표 참관, 선거평가 등 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8일 열린 웹세미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하에서 선거를 실시한 국가의 경험 공유 세션에서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당내 경선 사무 위탁 및 당내 경선 운동에 대하여 정수현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당내 경선 사무 위탁 및 당내 경선 운동입니다.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 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 경선 사무 중 경선 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해당 선거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데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 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경선 사무의 위탁 관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후보자로 추천할 본선거명, 경선기간 및 경선일, 경선운동에 관한 사항, 투표 방법, 투표 및 개표 단위, 당원 당규상의 경선 관련 규정, 그 밖에 경선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경선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의 경선 사무 위탁 관리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또는 다른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 일정 등을 고려해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관리 신청서 접수 이후 5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경선사무 위탁관리 시 경선투개표 사무를 위한 인력과 투표함, 기표대, 투표용지 발급기 등의 장비와 물품, 당내 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선운동 방법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의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일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 연설회 또는 합동 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등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내 경선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경선 운동은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할 수 없고 법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당이 경선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 연설회 또는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비 후보자인 당내 경선 후보자는 예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법에 위반됩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과 공직선거법 제57조의 3 제1항, 제60조의 3 제1항 각호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의 차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인 점 등을 종합하여 예비 후보자인 당내 경선 후보자라도 당내 경선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당내 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고 당내 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 선거운동 금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당내 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 경선에 참여하라고 하는 사람이 당내 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 경선운동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보고서에 당원 모집 및 중앙당 후원회 후원 안내 문구 게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알림의 키워드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보고서에 당원 모집 및 중앙당 후원회 후원 안내 문구 게재 가능 여부입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 인사발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부하면서 일부 지면에 부수적으로 당원 모집과 중앙당 후원회 후원 안내 문구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현역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주요 당직자이자 정당을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어 의정보고서의 일부 지면에 부수적으로 소속 정당의 당원 모집과 중앙당 후원회 후원 안내 문구를 게재하더라도 정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인식될 뿐 특정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데요. 설례도 의정보고서 일부 지면에 소속 정당 관련 내용을 부수적으로 게재할 수 있고 선거기간이 아닌 때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명함에 당원 모집 문구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지방의회 의원이 당원 모집 내용을 의정보고서의 일부 지면에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3조, 정치자금법 제15조, 제45조에는 위반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에 중앙당 후원회가 직접 후원 안내를 하는 경우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 별도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 바 있고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후원의 명칭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발송 시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및 정치자금법 제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 광고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 후원금 기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정보고서는 배부 대상과 방법이 광범위하고 배수 횟수의 제한도 없어 파급 효과가 큰 데다가 소속 의원의 수가 많은 정당과 적은 정당 간의 홍보 기회에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의정보고서의 후원 안내 등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모집 및 중앙당 후원의 후원 안내 문구를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 배부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 모집이나 후원 안내 내용이 의정보고서 내용의 주를 이룬다면 정당이나 후원회가 그 경비로 하여야 할 홍보 활동을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경비로 대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행위 양태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알림이었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제 포로수용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함께 보시죠.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배우 전예지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색다른 곳에서 특별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성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역사교사 나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에게 특별히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우리 예지 씨는 6.25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요? 네, 6.25 전쟁 하면 한 가지를 특정해서 떠올리기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분단의 아픔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우, 맞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6.25 전쟁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 그리고 유엔군의 반격,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일사후퇴, 다시 또 밀립니다.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그렇게 밀리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또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피해까지,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같은 우리 민족들끼리 그렇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죠? 네.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슬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저희가 오늘 이곳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예지 씨, 이곳이 어떤 장소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이곳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포로수용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이, 여기 보이는 이 지형부터 해서 저 산 너머까지 1200만 평 부지에 나중에 도합 한 17만 명 정도의 포로를 수용하는 그런 대규모 장소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15만 명의 북한군, 2만 명의 중공군, 그리고 의용군과 여성포로 300여 명, 총 17만 3천여 명이 있었던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그 많은 인원이 하필 이곳 거제도에 어떻게 오게 된 건가요? 우리 예지 씨가 알다시피 거제도는 섬입니다. 그래서 육지랑도 떨어져 있고, 특히 이 지형 같은 경우에는 산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초소나 방어기지를 세워서 감시하기 아주 수월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어느 정도 수심이 되기 때문에 대형 수송선이 접안해서 포로들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 내리기에 좀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제도 섬이긴 하지만 네. 넓은 빙판이 제법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러면 예지 씨, 도떼기 시장, 이거 네. 혹시 뭐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아, 도떼기 시장 하면 흔히 중고 물품들을 쭉 늘어놓고 사고 파는 그런 약간 떠들썩한 시장이 떠오르는데요. 아, 예지 씨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 도떼기 시장 유래는 여러 가지 네. 썰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포로수용소 11대 소장님이 프란시스 도트 준장입니다. 네. 그분이 이 앞에 있는 피난민들과 이런 분들이 좀 생필품을 사고 팔 수 있게끔 시장을 허용해주면서 그게 이제 도떼기 시장 그렇게 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아, 그런 유래가 숨어 있었군요. 아니, 여러 가지 설정이 네. 납니다. 네, 선생님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에 이곳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곳은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포로의 발생, 그리고 포로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심지어 폭동. 그래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전반을 볼 수 있는 그런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러면 안으로 가서 네. 자세히 들러볼까요? 네. 네, 선생님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폭동이란 건 어떤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 수용소 안에는 중공포로, 반공포로 간의 그런 갈등이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포로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침공이냐, 반공이냐 이렇게 포로를 분류 심사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류신 사작을 하기 위해서 유엔 감시단이 제62 수용소를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진공 그런 포로들이 격렬하게 반대해가지고 결국 진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미군이 그걸 진압하러 들어갔다가 결국 유혈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미군 한 명이 죽고 심지어 이제 포로들도 이제 많이 죽고 해가지고 15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가 애매한 입장인 것 같아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포로들의 마음과 그들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들의 마음이 양쪽에 다 이해가 돼서요. 네, 마음이 아프죠. 네. 어쨌든 이런 유혈 사태 이후에 프란시스 도트 장군이 준장이십니다. 그래서 11대 소장으로 취임하시게 됩니다. 아,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도트 준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조금은 이제 잠잠해지는 듯 싶었는데 결국 또 이 소동이 더 심해져서 심지어 경비대들한테 돌을 던진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부상자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나중에는 프란시스 도트 장군이 포로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인질되는 도트 장군 납치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아, 그게 바로 그 거제도 포로 소요 사건. 아,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 맞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선생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포로들은 자동으로 적대행위가 끝나고 나면 전원 송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잡혀온 인민군 포로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북한으로 그렇게 송환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포로 안에는 송환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포로들도 있었습니다. 북한 인민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인민군이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남한에서 징집되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북한에서 오셨지만 나는 더 이상 공산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겠다라고 선택하신 분도 계시게 됩니다. 아, 그때부터 어떤 이념의 대립이.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밝혀진 내용이지만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혹은 당시 판문점 북한 대표 남일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지령을 내려서 이 거제 포로수용소를 소요를 일으켜서 심지어 거제 지역을 아예 공산주의 기지로 삼아라 이런 지령까지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 지령을 받고 진공 포로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당시에 이념 대립이 굉장히 격렬히 이루어졌군요. 네네. 그래서 진공 포로와 반공 포로를 결국 나중에 분리 수용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포로들의 송환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포로 송환은 방식을 두고 상당히 갈등을 일으켰는데 결국 전원 송환을 결국 못하게 되고 그래서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만 먼저 북측으로 보내고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은 중립국 감시하에 이렇게 남겨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송환을 거부한 포로들은 의사를 확인하고 네네네. 뭐 제3국이나 네네. 그렇죠. 다른 곳으로 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남으신 분들이 많고요. 제3국으로 가신 분들이 뭐 한 80분, 87분 정도 되시는데 중간에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주장한 반공 포로들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반공 포로는 돌려보낼 수 없다 해서 한꺼번에 탈출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이곳 유적공원은 6.25 전쟁 당시의 포로분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었네요. 네네. 그만큼 또 이 유적공원은 잊혀져서는 안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 포로들끼리의 그런 갈등, 그 갈등 속에서 많은 희생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의 그런 죽음, 그런 희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뭐니 뭐니 해도 생명이라는 게 소중하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가 결코 쉽게 그렇게 얻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 분단의 아픔도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분들의 희생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따뜻하게 또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저희가 그분들 덕분에 누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드려요. 아유, 저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쯤에서 네. 오늘 여정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지금까지 배우 전예지 역사교사 나윤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되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당분간 약속과 모임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마스크 쓰기, 손 자주 씻기 같은 개인 위생 수칙도 잘 지켜서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